모비스와 KT, 모비스와 KGC 그리고 AG와 SK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도움 말씀에 이재범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자, 초등부 저학년 저희가 지금 경기 전까지 저편성 그리고 8강 토너먼트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재밌게 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상대 전적이 동률 성적이 동률이 나왔는데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상대 전적이 같고 그래서 골득실 차이를 좀 따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머리가 많이 아파지거든요. 자, 지금 먼저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일단 지금 경기를 펼치는 D조, 저학년 D조 같은 경우에는 KT가 더 이상 경기를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KT가 모이스페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울산 모비스와 부산 KT의 경기를 중계해드릴 예정인데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KT B팀은 저학년 B팀은 5명의 등록 선수 가운데 두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네. 오늘 지금 경기는 10대 0 모이스페로 처리가 되고 번외 경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는 네. 화면에는 안양 KGC 인상공사로 나오는데 네. 부산 KT가 지금 경기를 가지게 되고요. 그렇죠. 네. 모비스와 부산 KT의 경기. KT는 앞서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명의 등록 선수 가운데 두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면서 A팀, B팀 연합팀으로 나오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과는 모이스페 점수는 10대 0으로 종료된 채 번외 경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로써 D조가 정리가 됐는데요. D조 네. 같은 경우에는 SK가 4전 전승으로 조 1위를 확정 지으면서 8강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 2위가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모비스는 경기를 하지만 네. 승패 결과는 10대 0으로 이겼다고 결과는 나와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비스도 2승 2패, 네, 삼성과 KCC도 2승 2패를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그 동률을 이룰 때 이제 먼저 그 세 팀 간 그 상대 전적이 어떻게 되는지 네. 보통 이렇게 되면 다 1승 1패가 나오게 그렇죠.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1승 1패를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 여기서 이제 세 팀 간의 득실차를 따지게 되는데 그 득실차를 보면 삼성이 플러스 5점으로서 제일 앞서고 네. KCC가 플러스 2점, 모비스가 마이너스 7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삼성이 조 2위를 확정했고 모비스는 조 4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저학년 C조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LG가 3승 1패로 C조 1위를 확정 지었고 네. C조 2위를 확정 지었고 오리온은 네. 4전 전승으로 1위를 확정 지으면서 8강 토너먼트 오리온과 삼성의 대결 그리고 SK와 LG의 대결은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내일 이제 이 두 팀이 이제 4강 토너먼트를 가지겠죠. 네. 아, 8강 토너먼트죠. 그렇죠. 8강 토너먼트를 가진 다음에 우승을 위한 뭐 토너먼트는 이제 하나씩 올라갈 겁니다. 네. 일단 C조와 D조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경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번외 경기로 치러지겠고요. 이 번외 경기로 치르는 이유는 역시나 이 선수들에게 승패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치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대회에 나온 것 자체가 농구를 즐기기 위해서 네. 그렇게 나왔고 또 시합이라는 경험을 또 하게 되면 네.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를 이제 가지는 거죠. 그렇죠. 자, 모비스 일단은 저희가 앞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등록 선수 번호와 그리고 백넘버 유니폼의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조끼를 입은 채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양 팀의 선발 베스트5입니다. 모비스 이정혁, 신영석, 양준우, 김경호, 이정민 그리고 KT 김태혁, 박민기, 윤영성, 김건민, 임상우 선수가 베스트5를 각각 구성했습니다. 네. 앞쪽으로 모비스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양준우, 양준우의 레이업 조금 길었습니다. 자, 모비스도 일단은 지금 KT와 경기 10대 0 모이스 승을 거두긴 하지만 마이너스 7점 골득실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비스 팀은 저희가 앞서 중계를 한번 했던 팀이기 네. 때문에 선수들이 이름이 조금은 익숙합니다. 그렇죠. 네, 이정혁 선수가 골밑에서 득점을 또 양준우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쉽게 득점을 해줬습니다. 네. 이정혁의 첫 번째 득점 점수는 2대 0. 자, 이렇게 저학년부가 이렇게 치열할 줄 알았더라면 정말 많은 득점을 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증명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오늘 경기에 보면 4대 3 축구에서 득점이 좀 네. 많이 나오는 그런 스코어도 나왔었거든요. 자, 반대로 KT는 지금 팀의 구성 자체가 힘들 수준으로 정말 힘들게 이번 대회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조금 길게 연결됐었던 레이어. KT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박민기 왼쪽 라인을 타고 올라갑니다.
굉장히 작은 박민기인데요. 더블팀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져나오기가 힘드네요. 공을 빼냅니다. 모비스 앞쪽으로 전진 패스 그대로 신영석 올라갑니다. 그리고 레이업 성공. 레이업 자세는 조금 독특했는데요. 그렇죠. 마무리를 그래도 잘했습니다. 네. 앞선 게임에서는 양준우 선수와 이생혁 선수의 중심으로 돌아왔었는데 네. KTA 전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다른 선수의 득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상과 파울 얻어냅니다. 네, 오. 자, 여기서 빨간 조끼를 휘날리며 유니폼보다 더 큽니다. 빨간 조끼를 휘날리며 득점 레이업 득점 점수는 4-0이 됐습니다. KT 왼쪽 45도에서 탑으로 다시 리턴 패스 그대로 올라갑니다. 맥주 성공합니다. 임상우 점수는 4-2. KT 입장에서 아주 기분 좋은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겹게 슛을 던졌는데 네. 뱅크 슛으로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트래블 KT의 공격권 KT의 공격 남은 시간은 4분 점수는 4-0 4-2 KT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스틸 턴오버 양준우 먼 거리에서 올라갑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이정혁이 깔끔한 마무리 점수는 6-2가 됩니다. 이정혁 선수의 높이는 여기서는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네 그렇죠. 저학년판 하승진 선수네요 거의. 다시 한번 위쪽에서 강한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빠져나왔습니다만 그대로 턴오버 탑으로 다시 스틸에 성공합니다. 속공을 살려야 되는데 공을 쫓아가기 바쁩니다. 공이 살려졌고 고립되어 있는데 받아주는 위치에 좀 선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레프리도 웃으면서 트래블링을 주네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좀 트래블링이 먼저 나왔는데 조금은 봐주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좀 접시 트래블링이 불렀습니다. 네. 이전에 신영석의 득점 장면 레이업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그런 슛을 보여주네요. 점수는 6-2. 이 슛이 KT 입장에서 아주 기분 좋은 슈팅이 됐습니다. 자, KT도 이제 벤치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선수들에게 가르쳐주는 분위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특히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네, 조금 이제 기본기가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은 다 가동이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코트 안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네.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만 짚어준다면 그걸 또 소화하면 선수들이 또 하나씩 성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주어진 역할 하나씩만이라도 해주면 좋은 거죠. KT가 지금 저학년부 A팀, B팀 모두 사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괜히 위축돼서 농구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매우 큽니다. 그렇죠. 신영석 빠른 돌파 하지만 좀 깊었습니다. 빼내는 KT 역습. 아 공을 간수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네 앞에 달려나가는 선수가 보여서 네.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죠. 농구공이 크게 느껴지는 저학년 부대기입니다. 네. 모비스도 지금 이정혁 선수와 양준우 선수를 뺐죠. 네. 다시 한번 왼쪽에서 임상우. 임상우 크게 돌아갔습니다만 신영석이 빼냅니다. 신영석 한번 페인트 동작 이후에 레이업 성공. 점수 8-2. 점수를 벌려놓는 모비스. 모비스 두 에이스가 나가니까 네. 신영석 선수가 이제 에이스로 등장하네요. 그렇죠. 자 KT는 뒤죽지 말고 본인들이 준비한 플레이를 하나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휴 지금 딴 데 보고 있어요. 지금 윤영석 선수가 순간 딴 데를 보고 있었거든요. 오펜스 파울이 한 번인데요. 아. 자 그 전에 신영석의 레이업 득점 네. 한번 템포 조절을 하고 본인이 성공시킵니다. 자 여기서 완벽하게 블로킹을 속이고 마무리까지. 아직 점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런 네. 슛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KT의 공격 선수가 없을 때 드리블 아 지금도 유정석 선수가 자꾸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트래블링 KT 같은 경우는 패스를 받는 사람이 안 보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안 보고 있는 사람한테도 또 패스하는 것도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장면 이런 것들이 아직 경험이 없고 기본기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장면인데 네. 뭐 저렇게 하다 보면 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또 익히게 되겠죠. 그렇죠. 선수들이 이제 좀 체력적으로도 힘듭니다. 오늘도 두 경기 어제 이어 그렇죠. 네 경기째 치르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김경태 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오늘 이종호 해설위원과 저희가 호흡을 맞추면 정말 특이한 장면 많이 봅니다. 남은 시간 50초. 우측 측면에 다시 한번 신영석이 앞쪽으로 바운드 패스. 그대로 올라갑니다. 조금 깊었습니다. 리바운드 성공 이후에 다시 한번 슈팅. 리바운드 싸움. KT. 윤영석.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바운드가 좀 높았는데요. 그대로 턴오버. 아 그래도 공을 한번 보고 나면 잘 뺏어오네요. 오. 여기서 다시 한번 신영석 선수도 점수 차례 정말 많이 내고 싶은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남은 시간 26.6초. 어쩌면 저 선수가 조금 더 성장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최다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일 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마치 내 거 내놔 하듯이 강하게 선수들이 어리지만 골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레이업 이번에도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성공 모비스. 자 여기서 아직 공격권이 정해지지 못했는데요. 모비스 다시 한번 신영석. 신영석 이번엔 트래블링 많이 걸었죠. 네 많이 걸었습니다. 모비스는 결국 골득실 때문에 지금 2승 2패를 기록하고도 2위에 되지 못한 부분은 지금 경기에서 거의 한풀이 하듯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시가 얼마 되지 않는데 신영석 버저비터 한번 노려봅니다. 조금 많이 짜있습니다. 전반전 8대2. KT 입장에서는 이 한 득점 만드는 냈던 과정은 분명히 칭찬할 것 같아요. 저희도 중계를 오늘 오전 9시부터 지금 6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하다 보니까 저희 중계진들도 교체를 하듯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도 계속해서 교체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선수들이 교체하듯이 네. 그렇게 저희들도 또 교체가 많이 되고 있어서요. 그렇죠. 저희는 잠시 뒤 후반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입니다. 고르고 확인하고 따져보고 우리 아이 홍삼 엄마들이 공부하고 선택했다. 대한민국 엄마들의 선택 정관장 홍의장군. 여기는 다시 원주 실내 체육관입니다. 울산 모비스와 부산 KT의 번외 경기. 부산 KT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저학년 B팀이 5명 선수 구성이 어려운 관계로 몰수패 그리고 A팀과 B팀의 조화로 연합팀으로 구성해서 지금 번외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는 뭐 A팀, B팀 두 팀씩 나왔거든요. 네. 중학교는 한 팀만 나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연합팀이 또 이제 구성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두 번째 날이 마감이 되어가면서 조별 예선이 끝나고 있는데 중등부는 이제 SK와 삼성과 맞대결 그리고 LG와 동부의 맞대결 4강 토너먼트가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저학년부는 이후에 펼쳐질 두 번의 경기가 지나야 8강 토너먼트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계속됩니다. 높게 띄워준 공 이대로 패스미스 앞쪽으로 전진 패스 모비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만 조금 짧았습니다. 자 그새 강동현 선수의 백코트 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모비스는 후반 시작하면서 양준우 선수와 이정혁 선수를 또 내보냈네요. 네, 김경호가 올린 공 다시 리바운드 싸움 여기서 헤드볼. 선수들이 가장 진지할 때 표정이 이제 헤드볼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 감독님은 또 다시 이제 분명히 2층에서 다시 1층까지 내려와서 이 카메라를 짚고 있습니다. 지금의 각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뒤쪽에서 양준우 45도 각도로 먼 거리 머뭇거리는데요. 다시 한번 슈팅 들어갑니다. 정윤호 미들레인지 슈팅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벤치에서도 더 좋아하네요. 네. 낮은 궤적을 그리면서 들어가는 이런 슈팅이 참 힘든데요. 네, 저 선수 저 슛이 들어왔을 때 짜릿함을 느끼면서 그렇죠. 와,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또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득점을 기록합니다. 정인호 바로 역습 상황 김경호 올라갑니다. 마음이 급하네요. 레프리가 잡아줍니다. 날아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왼쪽에서 아직은 이 좌우 왼손 좌 양손을 모두 쓰는 드리블이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어릴 때 오른손 잡이면 왼손 드리블 많이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지 왼손 드리블 연습을 좀 더 많이 해둬야지 나중에 자연스럽게 오른손 왼손을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왼손 잡이는 또 반대로 오른손을 많이 쓰는 게 좋겠죠. 네.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가 편하다고 편한 손으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반대 손이 좀 익숙하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반대손을 익숙하지 않은 손 연습을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반대손을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게 양손을 더 자유자유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강동현 선수의 드리블에서도 왼손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많은 경기를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리블 돌파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유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좌우 드리블을 정말 잘 쓰거든요. 여기서 터치아웃 상황 공격 거슬리 가져오는 느낌도 아주 강하고요. 여기서 파울 오비스 슈팅 공격 리바운드 성공합니다. 올라갔습니다. 바스켓 카운트. 공격 리바운드의 작전이 수비를 뿌리치면서도 네. 득점에 성공해주네요. 김경호 석점짜리 플레이를 완성하기 위해 이제 단 하나의 자유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4분 KT의 작전 타임. 또 신발 끈 묶어주고 이제 모습이 나오네요. 지금은 또 유독 다정해 보입니다. 가까이 붙어서요. 자, 이 장면에서 이게 팅이 네. 입을 맞고 나고 공격 리바운드까지. 아, 리바운드 위치가 굉장히 좋았네요. 네. 좋은 모습 보여줬던 오비스. 김주영과 바스켓 카운트를 얻은 가운데 자유투를 기다리고 있을 때 KT에서 작전 타임 들어왔습니다. 리바운드를 잡으면서도 립을 딱 향하는 시선이 눈길을 딱 끌었습니다. 오비스가 앞선 경기할 때는 코치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 있었는데 네. 지금 경기는 거의 자리에 모두 앉아서 기다리고 있네요. 네. 어차피 뭐 성공은 결정이 나 있는 네. 것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KT는 아무래도 지금의 작전 타임에서는 이제 하나의 득점을 더 추가하는 거에 대한 집중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선수들에게 조금 지쳐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 휴식도 네. 줄 수 있고요. 선수 교체에 어려움이 있고 좀 적은 숫자로 이 대회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추억으로 더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KT 지금 연합팀으로 나온 선수들은 네. 어찌 보면 특히 이제 B팀, A팀 같은 경우에는 네. 경기 다른 선수들과 달리 뭐 6경기를 뛰고 가지 않습니까? 경기 감각 능력은 지금 거의 한 200%입니다. 경기 경험은 굉장히 되고 네. 다른 선수들보다 많이 쌓는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결선 토너먼트에 올라가는 선수들만큼 네. 경기 경험을 쌓고 가는 거죠.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KT 선수들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틸, 오비스, 비어있습니다. 양준우 올라갑니다. 자, 비어있을 때 더 슈팅이 어렵습니다. 너무 여유를 부렸죠. 네. 앞에 오. 잘 봤습니다.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양윤성 저희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왼쪽 사이드에서 다시 한번 터치아웃. 양윤성 왼쪽 사이드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만 슈팅으로 가져가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빠른 타이밍에 공격 오픈 찬스 올라갑니다. 하지만 조금 깊었습니다. 다시 한번 외곽으로 KT 안쪽에 골 밑에 비어 있습니다. 골 밑에서 올라갑니다만 높이가 조금 높습니다. 오비스가 공을 잡는 과정에서 이대로 공격권이 KT에 넘어갑니다. 레프리분들이 저희가 가까이서 보니까 지금 경기는 유독 또 미소를 보고 선수들에게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렇죠. 심판들도 부담이 좀 들어간 거죠. 네. 골밑 돌파 좋습니다. 레이업은 조금 깁니다. 수비 리바운드 모비스. 라운드의 우측에서 템포 조절 이정혁. 여기서 파울. 양준성의 파울. 점수는 12-2. 남은 시간 2분 24초. 신영석이 뛸 때입니다. 본인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강했어요. 신영석 선수는요. 이제 또 득점을 맛보기 위해서 네. 나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정혁 빈 공간 잘 봤습니다. 골밑 슛 조금 아쉽습니다. 신영석 공 끝까지 잡아냅니다. 왼쪽 사이드 오픈 찬스 올라갑니다. 하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그대로 밖으로. 지금 가능하면 다른 선수 이정혁 선수에게 공을
몰아주면 득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네. 오비스는 그러지 않고 다른 고른 선수들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경기를 통해서 결국 여러 번 가르쳐주고 또 선수들에게 득점하는 맛을 느끼게 해주기 위함인데요. 그렇죠. 지금 윤영성 선수가 왼쪽 다리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KT 5명의 주전 선수도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윤영성 선수 또한 교체돼서 아웃됩니다. 여기서 다치지 않고 우선으로 네.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한번에 길게 공간을 잘 봤는데 어우 위험할 수 있는 플레이. 선수들이 하지만 넘어지면 뭐 대다수의 선수들은 아주 툴툴 털고 바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뭐 지금 약간 크게 넘어졌다 싶어도 네. 조금 아프지 않으면 바로 불뜩불뜩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강태규 왼쪽으로 탑으로 갔습니다. 교체에 들어온 김건민 강한 프레스를 주고 있는데요. 오비스 KT 먼 거리에서 올라갑니다만 좀 길었습니다. 이정혁 단독 대포 한번 시도해봅니다. 이정혁 스피드가 좋습니다. 이정혁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공. 엔드라인에서 엔드라인까지 이정혁이 중요한 득점 만들어냅니다. 이정혁 선수가 저걸 꼭 한번 해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좌우 돌아보지도 않고 반대편 골대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내가 넣고 할 거야 라는 그 투지가 느껴지는 드리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득점을 해냈다는 것이 이정혁 네. 선수에게 또 큰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갈 때와 돌아올 때 표정이 네. 다르죠. 그렇죠. 왼쪽 사이드에서 올라가는 KT 이번에 좀 길었습니다. 잡는 즉시 바로 골문을 노려보는데요. 남은 시간은 37초. 김경호 올라가는 과정에서 블락. 네. 오비스와 KT 점수는 14-2. 남은 시간 30.4초. 마지막까지 여기서 블락. 골밑 다툼 공을 가져옵니다. 김건민. 오. 김건민 좋은 찬스입니다. 속공 한번 살려볼 필요 있겠는데요. KT 이 점을 더 45도에서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은 돌아 나오는데요. 이정혁 선수가 정말 머리 하나 넣어 있네요. 3-1 속공이었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네요.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10초 남지 않았으면 신영섭 한번 욕심 내볼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먼 거리 쏘아 올립니다만 그대로 골문을 외면하고 맙니다. 점수는 14-2. 이번 번외 경기는 모비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자, KT와 모비스, KT가 선수 부상상의 문제로 이번 경기 번외 경기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모비스 입장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주 표정이 진지하죠. 네. 농구하고 있는 선수들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 제가 볼 때 각도가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잘 안 보입니다. 네. 초등부 뒤에 있는 저학년 선수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는 바로 모비스와 KGC의 경기인데요. 모비스와 KGC의 경기도 지금 마지막까지 A조가 1위 동부는 사전 전승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2위 다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실내 체육관입니다. KT는 앞서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명의 등록 선수 가운데 두 선수 경우에는 SK가 사전 전승으로 조 1위로 확정 지으면서 8강 시합이라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네.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를 이제 가지는 거죠. 그렇죠. 자, 모비스 일단은 저희가 앞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등록 선수 번호와 그리고 백넘버 유니 치열한 8강